가장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슬라이고 수도원. 13세기에 지어진 이 수도원은 600여 년이 흐른 19세기 말에 이르러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고 한다. 그 배경엔 이 지역을 휩쓴 역병 사건이 있다. 무덤에 묻힌 사람 중 상당수가 살아 있었다. 전염이 걱정돼 강제로 매장했기 때문이다. 늦은 밤 그들은 무덤을 파헤치고 걸어 나왔다. 이 수도원이 유명해진 이유는 무덤을 뚫고 나온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. 1897년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조된 브람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. 세기를 넘어 기억되는 문학을 따라 쇠퇴한 수도원의 역사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.